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시고 편안하게 붉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4.35%나 올랐어요. 4.35%나. 야,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또 가져보네요. 그동안에 그렇게 죽쓰더니 안 좋더니 갑자기 또 웬일로 4.35%로 오른다는 자체가 상당히 참 아이러니하네요. 일단은 뭐 6만전자는 회복을 했다. 6만전자 회복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2,330선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이날 달러 원 환율은 1,326원을 돌파해가지고 변동성이 적진 않았지만은 삼성과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종목의 상승세가 지수를 말아올린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전날 대비 한 8.66포인트 상승해서 2,330.98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장중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적진 않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정도 올라서 1,326.1원을 기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이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높은 환율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2,627억 순매수를 해요. 개인들은 218억, 기관들은 한 2,619억 순매도 했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이었어. 오늘 삼성은 전일 대비 2,500원이나 올랐죠. 6만 원에 딱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6일 6만 900원을 기록한 이후에 한달 만에 6만 원 회복했어. 한달 만에. 응? 그동안 줄곧 삼성을 패대기쳤던 외국인들 641만 주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 순매수가 3,207억이에요. 3,207억 원 정도 된다. 하이닉스의 상승세도 강했는데, 회사는 전일 대비 4,700원 올라서 98,700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837억, 기관이 310억 정도 각각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1,135억 원치 팔고, 이날 상승으로 10만 원 회복도 결국 사정권에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날에 삼성 SDI, 현대차, 뭐 기아, LG, 엔솔 좀 상승을 했어요. LG 화학, 네이버 3반은 좀 빠졌고, 상승업종이 쭉 보니까 전기전자, 섬유의복, 운수장비 등이 좀 올랐네 보니까. 하락업종은 운수창고, 통신업, 화학, 건설업, 보험종이 빠졌습니다. 뭐 코스닥도 전날 대비해서 3.65포인트 하락해가지고 762.39로 마감을 했고, 개인들이 1,933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732억, 외국인들은 1,24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HLB, 알테오젠이 좀 상승했고, 빠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LNF, 펄어비스, 셀트리온제약 쭉 빠졌네요. 시젠, 첨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4.7%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흘러갔어요. 흘러갔고, 지금 보니까 요즘은 예금 이자가 좋다. 예금 이자. 예금 이자가 좋다 보니까 다들 예금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가 봐요. 증시에서 돈을 빼고 있어. 증시에서 돈을 뺀다. 왜냐, 자꾸 물타기에도 반등할 기미가 없으니까 개미들이 이제 당분간 증시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3조 원대인데, 작년에 1월에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확 줄었죠. 올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몇 주씩 사모았어요. 제 아는 분도 이렇게 사모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물타기를 관둡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들여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건데, 물타기. 포기! 아무리 물을 타도 주가가 반등할 기미가 없어.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뭐,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예금 금리가 확 높아졌어, 또. 그래서 이제 최근 친구들 사이에서 연 5%짜리 특판 적금을 들러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라리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 3%짜리 정기 예금에 이제 가입을 해요. 하여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증권 앱은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하여튼 보유 종목들이 전부 시퍼런게 떨어지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당분간 증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사상 그첫 빅스텝으로 해가지고 이제 8년 만에 기준금리 한2%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고 있어요. 도래되고 있는데,
증시에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증시 거래 대금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기록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증시에서 빠진 자금이 이제 은행권으로 가는 겁니다. 역 무브머니, 역 무브머니 아니고 역 머니 무브, 역 머니 무브 현상이 뚜렷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 보니까 이달 들어서 지난 13일까지 코스피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냐? 7조 2,408억이에요. 20년 그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빅스텝 결정 이튿날인 14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6조 4,439억까지 줄어들어요. 응? 줄어들었고, 총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8.2%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낮아졌다. 그때가 45.8%였으니까 좀 많이 낮아졌어요. 코스피가 처음으로 이제 3000을 돌파한 작년 1월에 코스피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26조 4,778원까지 치솟았는데,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거래 대금이 17조 2,994억 원까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상이었고, 근데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거래 대금이 3조 4,900억 정도 돼가지고 지난해 1월에 5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거야, 개미들이 결국은. 안 해. 돈 빼. 은행 가. 이제 그런 겁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개미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산 우리 삼성전자. 지난달 하루 평균 1조 3천억 정도 거래했는데, 이달 들어서 거래 대금이 30% 줄었습니다. 한 9,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 상승기에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재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 들어서는 증시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발이 묶여요. 발이 묶인 자금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재투자 안 하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삼성의 경우에도 개인 투자들이 평균 67,700원에 샀어요. 67,700원. 주가는 14일 우리 아시다시피 57,500원까지 내려갔죠. 일단 증시 떠난 자금은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 보면 5월 한 달간 그 증권사 MMF에서 8조 10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21조 7조 4000억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시중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해가지고 정기나 예적금으로 인전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높아진 금리 부담에 이제 비트도 감소하고 있고, 증시가 한참 뜨겁던 작년 8월 말인데 한 25조 원에 달하던 신용거래 이용자 잔고도 이달 13일 보니까 17조 8천억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기간 61일에서 90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이 DB금융투자가 9.3%, 신한금투 9.2%, 거의 9%대예요. 뭐 유한타 9.1, 키움 9%, 대부분 다9% 이상이더라. KB증권도 이달 들어서 8.5에서 8.8% 정도 이제 이자율을 이제 인상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도 8.75에서 9%로 올릴 거랍니다. 하여튼 기준금리가 올랐지만은 당장은 그 증권사들이 그 자신들의 수익에 해당하는 그 가산금리를 낮춰가지고 이자율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위축되면서 증권사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신용융자 이자율이 10%를 넘어가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좀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개미들 잘 판단해서 불안하면은 빨리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은 뭐 용기 있고 확신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런 겁니다. 무조건 주식 투자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나잇.